그러게. 아 근데 현우, 응? 누가 엄마가 보내준 내 간장게장을 몰래 먹은 것 같아. 아니 우리 고시원에 그런 짓 할 사람이 누가 있어? 누구지? 창호! 너가 내 간장게장 먹었지? 아닌데? 그럼 얼굴에 있는 개다리는 뭔데? 내 수염 난 건데? 그럼 머리에 있는 개딱지는 뭔데? 베레모 쓴 건데? 충성! 오른쪽이잖아. 성! 창호 진짜 네가 먹은 거 아니야? 아닌데 아닌데? 에이씨 얄미워. 쟤는 뭘 어떻게 먹길래 저러는 거야? 난 이해를 못하겠어. 진아 현우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. 미안해 진세. 진아 우리가 조금만 조용히 하자. 조금만 조용히 하겠다는 소리야?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. 지금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. 하늘은 너 편이야. 땅은 다른 편이란 소리야?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. 진세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은 비워버려. 내 머리가 쓸데없단 소리야? 진세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. 나랑 쓸쓸해라는 소리야?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. 됐어 나 갈 거야. 진세 쟤도 보통은 아니야. 내가 곱빼기란 소리야? 진세 그런 뜻이 아니잖아.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. 어? 비 온다. 추워. 이런 날 나가면 감기 걸려. 정혜도 감기 걸렸잖아. 정혜 어디 갔어? 아까 나가던데? 정혜. 어? 진아! 진아 어디 가? 진아! 아, 비가 많이 오네. 언제나 진아! 황정혜! 너 미쳤어? 왜 전화 안 받아? 잘 있다고! 괜찮다고 말해주면 되잖아! 누구 미치는 걸! 보고 싶어서 그래? 미안해 진아. 그래도 다행이다. 무사히 돌아와서. 진아! 나 걱정한 거야? 아니! 내 우산! 쓰지 말랬지! 무슨 컸어! 간통하네! 이렇게 우리 고시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.